베트남에서의 한류 콘서트. 네, 내일 돌아가세요.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될 것 같고요. 티아라에게 무대를 맡겨놓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 드림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리고 한류 문화로 더욱더 끈끈해지는 그런 두 나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한국에 또 계셔가지고 10도 질문해 되고 주로 10도 이브라엘 얘기해서 올바른 느낌을 듣길 바랍니다. 이제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로 하겠습니다. 네.